자, 립스틱도 발랐고 이제 셀카 찍자. 귀엽게. 필터가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소피아 좀 보세요. 내 얼굴 대체 문제가 뭐지? 이거 절대 올리지 마. 안 돼.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그래도 난 잘 나왔네. 아, 정말 피곤하다. 잠깐 눈 좀 붙여야겠어. 이제 일을 바로잡아야겠군. 자고 있지? 네 핸드폰 좀 잠깐 빌리자고. 휴. 비밀번호가 걸렸잖아? 어떻게 열지? 에바의 도움을 받아야겠군.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것 같아. 그리고 이 립스틱이 바로 티켓이야. 친구의 손가락 끝에 립스틱을 발라주세요. 그리고 립스틱을 테이프로 옮겨주세요. 좋습니다. 이제 이 지문을 옮길 거예요. 이렇게 손에 감아주시면 되죠? 그리고 이렇게 핸드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접근이 허용되었습니다. 메롱. 네 인스타 손 좀 봐줘야겠어. 자, 여기 네 핸드폰. 속이 다 시원하네. 잠들었었나? 좋아요를 얼마나 받았으려나? 어? 소피아, 이거 네 짓이야? 좋은 친구 나셨네. 어? 벌써 4시 14분이야? 안녕. 그래서 진짜 걔냐고 물어봤다니까? 다음에 또 보자. 엄청 갑자기 가네? 또 4시 14분이라고? 빨리 가야겠다. 안녕. 안녕. 그러게, 4시 14분이네? 정말 이상하다. 아, 정말 힘들었다. 소피아가 집에 왔나? 이게 뭐지? 우와. 우와. 대체 매일 어딜 가는 거지? 이걸로 소피아를 추적해봐야겠어. 소피아가 오기 전에 에어팟 한쪽을 가방에 넣어두세요. 그리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나중에 보자. 안녕. 추적을 시작해보죠. 이제 한번 지켜보자고요. 와, 엄청 빠르잖아? 드디어 사실을 밝혀낼 수 있겠군. 하지만 조심해야지. 게임을 시작해보자고. 핸드폰을 보니 이 근처라고 하는데 빨리 사진 좀 찍어야겠다. 됐다, 소피아 발견! 저거 책인가? 걸렸다! 빨리 여길 떠나야겠어! 오늘 비 진짜 많이 오네? 어머! 이놈의 바람! 내 유일한 우산이! 이 옷은 어디서 구한 거지? 혹시 저랑 같은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해봐요. 먼저 봉투를 펴주세요. 봉투를 열고 테이블 위에 두세요. 이제 가위를 이용해서 봉투 옆쪽을 잘라주세요. 그리고 가운데 부분과 여기 이 두 부분도요. 이제 네모로 자른 부분을 떼어내세요. 이거 보이시죠?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묶으면 후드 모양이 되니까요. 끈을 묶고 나면 나가서 비를 맞아도 문제 없어요.
그럼 가서 해볼까요? 바람아, 날 날릴 테면 날려봐. 그럼 쓰레기 버리자. 여기야. 네가 경기를 봤어야 했는데. 경기에 대해서 말하면 말할수록 소피아는 더 열받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더운 거야? 땀이 너무 나는걸? 운동해서 그런 거겠지? 잠깐만. 어? 살려줘. 기다려. 팔 잡아당겨. 더 세게. 어서 더 힘줘. 한 번만 더. 부끄러워 죽겠네. 소피아, 기다려! 나 너무 부끄러웠어.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봤을 텐데. 괜찮아, 누구나 겪는 일이잖아. 좀 나아질 방법이 없을까? 아, 이건 어때? 억세제를 바르면 피부가 마를 거야. 벌써 괜찮은데? 기분 좋고 시원해. 그럼 다시 해보자. 휴, 다행이다. 과연 한 시간 후엔 어떨까요? 어디 지켜보자고요. 이제 계산하고 나가자. 좋아. 대박, 이 다리는 어떻게 해? 금요일 밤이 최고야. 특히 햄버거와 함께라면. 와, 케빈 진정해. 정말 한숨에 다 먹어버렸네요. 내 배에서 나는 소리야? 화장실 좀 가야겠다. 밥 먹고 반응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이야. 우와, 케빈, 물 튀기는 게 장난이 아니네요. 누구도 이런 상황을 원하지 않을 거예요. 물이 튀는 걸 방지하시려면 이 작은 트릭을 시도해보세요. 화장지 한 장으로 물이 튀기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바로 이거지. 아, 살겠다. 죽어라, 좀비야, 죽어! 와, 화장실에 케빈이 들어간 건가? 케빈, 얼마나 걸릴 것 같아? 곧 나가! 케빈, 좀! 1분만! 나 급해! 왜 그렇게 오래 걸린 거야? 세상에! 여기서 뭐가 죽기라도 한 건가? 어, 네, 에센셜 오일! 안정이 필요해. 아, 훨씬 낫네. 화장실에서 이런 냄새가 난다면 좋을 텐데. 가능할 수도. 화장지에 에센셜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려 주세요. 이거면 될 거예요. 난 화장실 천재라니까. 어, 이제 나도 볼일을 좀 볼까? 단, 내가 다녀가면 초원의 향이 나겠지. 바로 이거지. 이렇게 마음이 편안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 우와, 메리 포핀스 정말 대단해. 그거 정말 거기 둘 거예요? 으악! 안 돼! 난장판이 됐네요. 그냥 책이나 읽으면서 쉬려던 건데. 에휴. 어? 덕테이프가 왜 여기 있지?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깔끔한 휴식을 위해 덕테이프를 이렇게 팔걸이에 감아서 단단하게 고정해주세요. 자, 여러분이 직접 만든 컵 홀더입니다.
머그컵도 컵라면도 가능해요. 어떻게 쓰든 간에 한 방울도 안 흘릴 수 있어요.